자, 이어서 2회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용언의 활용형을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에 있어서 당신은 뭔 날 아르십니까 할때 아르십니까? 그거 좀 틀렸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리을 받침 용언에 어간 다음에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니을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또 미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또올수 있겠죠?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 시로 시작되는 어미, 오로 시작되는 어미 왔을 때 리을이 탈락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서 알다를 통해서 제시해 볼수 있죠. 그래서 알에다가 니은이 오면 니은이 탈락하죠. 그래서 안 또는 알 다음에 니은이 오면 결국 뭐라고 나왔지? 안은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니을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다 봅시다. 뭐 니을수록이라는 하나의 어미가 옵니다. 자, 알 다음에 리을수라는 어미가 왔을 때 앞에 리을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까? 알수록이 되죠. 자, 미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미음새가 왔을 때는 리을이 탈락한 상태에서 암새가 되는 거고, 알 다음에 비읍으로 시작되는 말이 오면 아마 비읍이다 또는 미읍니다. 비읍시다보다는 이제 미읍, 비읍니다. 그다음 리을이 탈락해서 뭐가 됩니까? 암미다가 되죠. 그 다음에 알 다음에 시로 시작되는 말이 왔다. 시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뭐가 될까요? 그러면 알시오야 아시오야 아시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알 다음에 오가 오면 뭐가 되죠? 아오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리을 받침 용언에 대하면 리을이 탈락하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르십니까가 아니라 아십니까라고 해야 맞겠고, 특히 용언에 약간 리을 받침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매개몸 을을 쓸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부부는 둘다 돈을 벌므로, 벌므로 할때 무로 어미로서 봤죠. 벌기 때문에 맞습니다. 땀의 전, 전은 기본형이 절다, 절다에 니은이 왔을 때 니을 탈락, 전 맞습니다. 모두 힘을 모아 차를 밉시다, 밀다에서 비읍시다 왔을 때 결국 어떻게 돼요? 탈락했죠. 니을이. 그래서 밉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의 답은, 1번의 답은 1번 되겠고요. 2번입니다. 밑줄친 표현을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다. 저촉이라는 것은 주로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배되거나 또는 거슬렸을 때 우리가 저촉하다는 표현을 쓰이는데 거기에 해당이라는 말씀은 틀렸겠죠.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뭐 저촉 여부를 거부한다. 2번에서 1번이 잘못 순화된 거라 볼수 있겠고요. 가일층, 한층 더, 대절, 전세버스, 매점, 사재기, 순화 잘 됐네요. 이번 같은 문제는 좀더 쉬운 표현으로 또는 순화된 용어의 짝지음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1번 해결을 되겠습니다. 3번에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자, 일단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더러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일치 문제, 사실적 사고 능력 관련해서 정보 일치 문제가 잘 나오죠. 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일단 답지 가운데 내용을 읽고 나서 본문을 읽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좀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은 유전자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 인간은 때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기도 한다. 자, 유전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요, 이타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한다. 맥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번과 2번은 그런 어떤 유유적인 그런 유의미적인 그런 연관관계가 있다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기적인 유전자 혁명은 인간 유전자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자, 결국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3번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반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이 될것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맞겠죠? 그래서 1960년대 중반 생물학계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혁명의 골자는 어떤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관된 기준은 그 소속 집단이나 가족의 이익도 아니고, 즉 결정하는 기준은 오로지 유전자 이익이라는 사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인간은 또 하나의 동물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도구이자 일회용 노력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바꾼 거라 볼수 있죠. 그런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기적 유전자가 아닌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국 뭐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남을 갖다 위에는 이타적이전, 유전자적인 이익이라는 이익이
유전자적 이익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내용이 바뀐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3번의 답은 3번 뭐 그대로 답을 해결할 수 있었겠네요. 자, 4번입니다. 기억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뭐냐 했을 때 산의 품평을 연다면 여기에서 더 호화로울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 그대로 뭐뭐이다 앞에 내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한자성어로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거기 들어갈 한자성어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산의 용모는 더욱 다기하다 또 형형색색인 품이다 라는 걸 통해 볼 때 아주 다양하다 무궁무진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면 맞겠네요. 답은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무라일체라는 것은 일체 대상과 그것을 마주친 주체 사이에 어떤 구별도 없는 것을 무라일체라고 하죠. 오리무중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넓게 퍼진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서 일의 가피를 잡을 수 없거나 어떤 사람의 어떤 행적, 종족을 찾을 수 없을 때 오리무중이라고 하죠. 천자 만홍이라는 뜻은 울긋불긋하게 만발해 있는 온갖 꽃의 그런 색깔을 얘기할 때 천자 만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봄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천자 만홍이라는 단어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4번의 답은 1번 정도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예,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는 것을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표준 발음에 근거하여 적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더더구나 또한 로마자 표기법 역시 일음은 일기호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된소리를 갖다가 또한 로마자 표기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물론 관용적인 표현도 인정하는 게 우리 시입니다만 일단 표준 발음법에 근거하에 적는다는 것 다만 우리가 아마 이런 시간에도 배웠겠습니다만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뭐 사람 이름 사이에 이러는 어떤 음운동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된소리되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배운 적이 있죠. 뭐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길 이름을 나타낼 때 붙임 표시 전후 음운동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의 붙임 표시 전후 음운동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아마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로마자 표기법이 소리대로 적는 거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는 경우 즉 표준 발음을 즉 따르지 않는 것들과 하는 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동화 자 이런 음운 동화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 하나 기억해 두고요. 사람 이름 사이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 있죠.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시 전후 그 다음에 길 이름을 나타낼 때 그런 붙임표시 전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된소리되기 인정하지 않는다. 자, 된소리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축약, 체언에 있어서 축약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로마자 표기법을 공부할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 이름과 관련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뭘까요? 자, 복남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복남, 뭐 김복남이 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소리는 어떻게 나죠? 니은의 엘버스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소리가 김봉남으로 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이름의 첫자, 성의 첫자와 이름의 첫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그래서 김봉남으로 적는다. 따라서 음운 동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것은 이름 사이에는 붙임 표시를 둘 수 있습니다. 김봉남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과 행정구역 단위를 나타낸 말 가운데 대표적인 거 자 삼중면을 한번 해볼까요? 삼중면 할 때 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경우에 있어서 삼중면 자 뒤에 미음이라고 해서 앞에 기억이 비음화돼서 소리는 삼중면으로 나지만 적을 때는 그대로 적어야 돼요. SAMJUKMYEON으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보겠고 이와 비슷한 형태로서 나왔던 것이 인왕리 자 소리는 뭐죠? 다치 이것은 우리가 소리가 인왕리로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붙임표시 전후 행정구역 단위 붙임표시 전후 음운동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을 때 인왕리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길 이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종로라는 단어가 있을 때 소리가 뭐로 납니까? 그렇죠. 종로로 나죠. 그렇지만
길 이름을 나타낼 때는 J O N G R O로 적는다는 것. 자, 된소리되게 인정하지 않는다. 된소리되게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압구정이 있다. 자, 소리는 뭐로 납니까? 압구정으로 나지만 적을 때는 A P G U 그렇죠? 압구정 이렇게 되겠죠? J E O N G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것. 다음에 체언에 있어서는 축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죠. 그런데 무코를 하나 예를 들면 무코 있죠? 그럴 때는 M U K H O 히읗을 그대로 살려 적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로마적 표기 뽑을 때 주의할 사항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는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로마적 표기법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하실 걸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국어에 로마적 표기법을 옳은 것은 뭐냐 할 때 집현전 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HY, 현할 때 HYEON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알략할 때는 소리상 뭐가 정화됩니까?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앞에가 니을 받침일 때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알려갈 때 앞에가 리을 받침 다음에 있죠. 받침절 다음에 뒤에 이야 여여우가 할 때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앞에 리을이 얼마서 앞에 뒤에 니은이 니을 되니까 알약이 되죠. 따라서 A, L, L, Y, A, K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해운대할 때 얘는 HA죠. 해운대할 때 HA.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음상의 혼동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뭐예요? 붙임 표시를 통해서 경계를 줌으로써 발음상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됩니까? 그래서 월곡 4번이 옳은 정답을 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역시 정보 일치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뭐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제어는 변사죠. 그래서 이제 변사가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인데 아무래도 이 변사의 역할이 많이 나왔던 시기는 이제 우리가 지역은 주로 서양보다는 동양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변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이렇게 연대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 밑줄 착 해놓고 좀 구분을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답집 가운데 그런 어떤 연대를 살짝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일치 문제에서 어긋나는 형태를 갖다 찾는 유형도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줄 좀 해놓은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변사가 나온 것은 1910년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변사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두 명 내지 세 명이 교대로 무대에 올라 한 영화를 갖다가 담당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질 때는 혼자 끝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한 명의 변사가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영화 점점 장편화되면서 번갈아 두 명 내지 네 명 정도가 번갈아 무대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변사가 어떤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활동사절을 상영하기 전에 그 영화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설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영사기를 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영사기를 바꿀 때 바꿀 시간 동안에 그게 또 그런 어떤 시간 때움을 또한 이런 어떤 변사가 하기 위해서 막강극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볼 때 1번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막강극을 공연했다. 맞죠? 한국의 극장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1900년경이다. 맞습니까? 자,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변사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가 아니라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그래야 되겠죠. 내가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한국의 극장가 형성은 1900년대가 아니라 1910년대라고 했죠. 한국은 영화의 장편으로 무대에서는 변사의 수가 늘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2명 내지 4명 정도가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 답은 3번이 맞겠네요. 자막과 반주번호 등장으로 변사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져 오히려 결국 중요성이 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문제답은 3번이 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단위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결국 대가 모여서 말이 되죠. 돈이 모여서 양이 되고 옹쿰보다 웅쿰이 크죠. 즉 양성음절보다는 음성음절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짐이 모여서 발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 말 따위에 잔뜩 실은 짐을 발이라고 하니까 결국 짐보다는 발이가 더 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어법에 맞는 문장할 때 조의할 것 중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기했죠. 올바른 문장, 어법에 맞는 문장.
자, 어법이 맞는 문장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뭐 단어 선택의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장이죠, 문장. 올바른 문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지나친 성분 생략. 지나친 성분 생략으로 한 비문장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홍의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나친 성분 생략. 그 다음에 뭐의 문제 같이? 홍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외려투의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는가. 지나친 성분의 생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냐? 이것은 서술어 자릿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따라서 그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의 가짓수가 서술어 자릿수라고 했죠. 뭐 그런 점에서 결국 그 서술어 자릿수를 판단하면 지나친 성분 생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 호응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랄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랄지, 부사어와 서술어의 어떤 호응의 문제와 관련해서 알아두겠고, 이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또한 높임의 호응, 높임 호응이 있죠. 높임 호응이랄지, 그 다음에 시제 호응까지. 특별히 여기 사용되는 가운데 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조사의 어떤 오용, 어미의 오용과 관련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뭐뭐에 이겼다가 아니라 뭐뭐를 이겼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죠. 자, 외래투의 문장이라는 것은 이제 번역투의 문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영어를 직역해서 특히 영어의 수거를 번역한 것을 우리식의 표현인 줄 알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외래투의 문장, 우리 문장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법에 맞는 문장은 대체 이런 투로서 이제 시험문제 출제되는데, 특별히 주어와 서술의 호응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어와 서술의 또 호응적 관계로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것도 호응적 관계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아닌 것이 주어로 나왔을 때 특히 것이 나오면 뒤는 것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다만 이제 이때 것이 이유를 나타낼 때는 뒤가 기 때문이다로 호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서 그 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 그 친하게 지낸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두 집이 친하게 지낸 것은 최근의 일로서 그 전에는 사이가 아주 나빴다는 것이다. 그래서 는 것이다로서 이해될 수 있겠네요. 자,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벽을 대칭 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인용에는 나고를 쓰고요 간접 인용에는 고를 쓰니까 여기서는 홍 교수는 고려가요 청산벽을 대칭 구조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렇게 표현해 봤겠죠. 자, 북한은 이 상황을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뭐, 북한은 보이고 있다. 무엇을 의도를 삼으려는다. 아, 있죠. 상황을 삼으려는다. 맞죠. 그다음에 호응적 관계 맞네. 답은 2번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 단체들은 영세민 삶을 파괴하는 정비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서울시에 항의. 폐기할 것을 서울시에 항의했다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9번입니다. 또 외려 표기법이 나왔네요. 외려 표기법으로 옳은 것은 오랬습니다. 비즈니스 맞죠?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 크리스천이죠. 레파토리가 아니라 레퍼토리.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러포즈가 맞죠.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 친 단어가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아버지는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 나가셨다. 이때 무릅쓰고 할 때 조심할 것은 비읍 받침이 아니라 비읍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내 방에 잠깐 들리셨다. 기본형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유하다, 거치다라고 할 때는 들르다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들리다가 아니라 들리다와 들르다라고 할 때 들르다, 또 거치다 할 때는 들러. 그래서 어디 어디에 들러서 라고 하는 표현도 역시 구분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군요. 그가 미소를 띈 얼굴로 써있는 모습이 됐다. 그랬더니 여기 조심할 것은 띠다와 띠다죠. 띠다 같은 경우는 뜨 플러스 피동조사 이 플러스 다. 이때 이는
피동접사로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타동사로서 뭐가 요구되고 목적어가 요구되고 이거는 피동접사로서 이가 요구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이제 주어 아니면 부사어가 오겠죠. 그래서 아예 수거처럼 알아두는 게 좋겠네. 눈에 띄다라는 표현이 있겠고 다음에 사명 또는 임무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사명이나 임무를 뭐 같이 사명이나 임무를 갖다가 뭐하다 띠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둔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면 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 답은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2번이 가장 맞겠고 4번 역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둔 것이 있죠. 4번 역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벌리다가 했다 그 다음에 벌리다가 했다 어떤 사업을 늘어놓다 일을 늘어놓다 할 때는 벌리다를 쓰고 어떤 간결 갖다가 아주 벌릴 때 있죠 간결 갖다가 이렇게 떼게 할 때는 벌리다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벌리다와 벌리다의 구분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하고 났다는 맞는 거죠. 그렇다면 틀린 건 2번뿐이 없네요. 자 11번입니다 다음물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특별히 작가에 있어서 중심 생각, 중심 의도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관련되어 있겠다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화제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면서 분노는 마지막 번에 보면 그런 말 나오겠죠. 특히 분노의 감정이 강하고 상대방이 약할수록 공격적 충동은 행동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분노는 글 쓰는 사람들은 결국 동물과 경우로 나누면서 분노가 어떻게 공격과 복수 행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의 답은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분노가 야기하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오히려 외국말들 들어와서 우리의 토박이 말이 사라져났다 현실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간단하게 속담 이해될 수 있네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가 되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날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는 것은 말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있다는 말은 오히려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앞서 얘기했던 1번과 3번과는 서로 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3번 갑니다. 미철친 표현 중 옳게 사용된 것은 고향 젓갈로 담아서 요거 좀 많이 또 틀리는 우리가 경우가 있죠. 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탈락 용어관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담그다 담그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면 잠그다가 있다면 담그 플러스 모음쌤을 아가 왔을 때 뭐가 탈락하고 의가 탈락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담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잠그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이것도 역시 의가 탈락하고 뭐가 됩니까 잠가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따라서 담가라고 해야 맞겠죠. 담가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과 뭐에 대한 구분 한참과 그 다음 뭐에 대한 구분 한창에 대한 구분을 좀 해둘 수 있겠다. 따라서 한참은 시간적 개념을 나타낸다면 한창이라는 것은 뭐가 좀 왕성하게 일어날 때를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2번 역시 한참으로 고쳐야 되겠고요. 3번에 있어서의 상기다. 대체로 관계가 깊지 않고 조금 서먹서먹할 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기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겠고 4번에 날씨가 추워져서 수도꼭지를 잠그가 아니라 시작 잠가 그래서 의탈락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둔다면 13번의 답은 3번 어휘 문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14번에 있어서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자 대체적으로 모든 학문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유한 영역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결국 뒤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누구에게도 그렇다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막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그렇죠. 보편성과 관련됐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 다음 몇 번?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이 아닌 것은 뭐냐? 제시된 문장은 우리가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주로 대조나 나열, 선택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보통 이제 문장에는 혼문장이 있고 견문장이 있고 견문장에는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죠. 아는 문장에는 우리가 또 다른
절 형태로서 문절 안고 있는 문절 아는 문절이라고 했죠. 뭐 예컨대 명사절, 부사절, 인용절, 서술절, 뭐 관용절 이런 문장들 우리가 소위 아는 문절 나와죠. 거기에 대해서 이어진 문장은 대등절로 이어진 문장, 뭐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을 얘기하는 게 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시험문제 출제되는 유형은 혼문장이냐 견문장이냐, 견문장이라면 아는 문장이냐 이어진 문장이냐 그런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대등절로 이어진 문장은 결국 앞문장과 뒷문장이 대등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대등성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문장 구조상에 있어서 대등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가 피동이 나오면 뒤도 피동이 나오고, 앞에가 동작 구문이면 뒤도 동작 구문, 앞에가 형용사 구문이면 뒤도 형용사 구문,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앞문장이 뒷문장에 대해서 이유나 원인, 조건, 배경, 뭐 양보 같은 것이 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세계는 없고 할 일은 많다. 이거 대동적으로 이어졌죠. 할 일은 많고 세계는 없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수지도 저별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다 할 때 이때의 고는 뭐냐면 간접 인용격 조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과 특히 4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열매는 달고 인내는 쓰다를 통해서 대동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서 각각의 고가 대동적 연결어미라면 3번에 있어서는 소위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번의 답은 3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갖다 얘기했을 때,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때 고는 각각 본용과 보조용을 연결해 줄 때 고는 뭐냐면 이때 고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이해된다. 보조적 연결어미로 이해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는 간벽게.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고요. 16번입니다. 다음을 하나의 단락으로 올바르게 완성하기 위한 나는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네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종의 이것은 이제 어떤 태고에 관련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고쳐쓰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주남 저수지의 백조들이 화제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우한 기품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겨울 주남 저수지에는 이런 백조들이 1만여 마리가 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디귿에서는 보통 때 목을 S자로 굽히지만 결말 대상이 나타나면 목을 곧게 세우고 한 곳으로 모여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주남 저수지까지, 여기까지는 주남 저수지 백조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남 저수지는 외가리와 큰 기러기가 상당히 있으며 갑자기 화재 전환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한 단락 속에는 하나의 어떤 주제요, 하나의 화재여만 있어야 된다는 내용,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리을은 오히려 없어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2번에 있어서 단락 전체 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삭제해야 되겠어라는 측면에 고쳐쓰기 했던 평가 이 내용이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몇 번이다? 같이 2번이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내용들이니까요. 일단 답 2번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진나라에 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상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를 갖다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것도 과제를 제시하죠. 이것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러나 돈을 적게 걸었을 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걸었죠. 그랬더니 한 사람 미치나 본다고 했죠. 그런데 세상에 임금이 직접 그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 이런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 그래서 그만큼 뭐다? 신뢰라고 하는 거죠. 신뢰가 무너진다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의 어떤 신뢰 또는 나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도자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 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의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7번의 답은 1번 봅니다. 18번 봅시다. 미절친 표현 중 올바르게 사용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유물. 그렇죠? 유물. 이때 유물할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유자에 대한 한자어. 특히 김유동력서에서 한자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주의해야 되는데. 자, 이 자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개 폐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끼칠 유, 남길 유자입니다. 반면에 여기 언덕. 언덕 퇴자의 의미가 들어가실 때는 이것은 보낼 견자죠. 그래서 보낼 견자와 그 다음에 끼칠 유자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희생 맞습니다. 희생할 희자에 희생생자.
그 다음에 생존권, 권리, 권자 맞죠? 권세, 권자 써서 맞습니다. 근데 회손이 아니라 그 무너질 괴자, 괴손이라고 써놨네요. 괴자는 어떻게 써놨냐면, 그렇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절구 구자에다가 밑에다 장인공자에다가 창수, 몽둥이 숫자를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는 이런 자라고 했죠. 흑토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몽둥이 수, 창수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구 속에 흙을 넣고 창으로 휘저으면 결국 절구는 상하게 되죠. 그래서 헐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훼손할 때는 이걸 써야 되죠. 따라서 한자가 잘못된 것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표기에 있어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가려보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요. 한자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특히 유실할 때 요 유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죠. 자, 남길 유자에다가 쓰는 거 유실이 있습니다. 이를 실자죠. 이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삼수변에다 쓰는 유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유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가 유실됐다라고 할 때는 이걸 써야 되겠지만, 토사가 유실됐다, 흘러내려갔다 할 때 유실은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토사 유실, 토사가 유실됐다, 요 경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가 유실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때 전해오는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걸 얘기할 때는 유실은 위에 걸 써야 되고, 토사가 유실될 때는 밑에 것을 써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 정도 되겠고요. 19번에 다음 글에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자 이렇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요, 단락에 대한 어떤 그 순서를 맞춘다든지 문장에 있어서 순서를 맞춘다는 문제 나오면 대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인접성과 그 다음에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다가 먼저 나오죠.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몇 가지다 하지? 두 가지다. 첫째 이야기. 첫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좋은 인력을 선발한다고, 둘째에 있어서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뭐냐? 짠 노동자를 갖다가 데려와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기존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보면 이제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뭐 해야 된다 같이? 그렇죠. 전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다 나는 제일 끝에 오해야 할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첫째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좋은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는 점? 선별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다음 같은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인력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이 가가 두 번째로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적인 이해관에 대해서는 좀 전략한, 돈을 갖다 우리 전략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라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 나오는 순서로 된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동안에 가졌던 이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결국 정책 방향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수정을 할 때가 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래서 다가 처음의 내용이라면 나는 끝에 와야 할 내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하면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 있어 다음 글에 대한 밑줄치 기억과 관계된 행위는 뭐냐 할 때, 마음이 어리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에 어느님 오리만은 진화님 부는 바람에 행여 그 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황진이와의 그런 연분이 뭘까요? 좀 염정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경대의 작품이죠. 따라서 마음이 어리니,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어떤 일이 어리석었을까? 만중운산에 이렇게 첩첩섬 중에 어떻게 님이 올까마는 진하님 부는 바람에 행해 그 인가 노라. 자꾸 이제 바람 소리에 입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님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 같아. 그래서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날 때마다 뭐 할까요? 그렇죠. 문을 열어봤겠죠. 이런 행위,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림이 담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교재 문제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에 문을 열었다 다시 닫는 것, 알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번의 답은 1번 정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회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